자, 저는 오늘부터 세미기업에서 피를 좀 빨아가지고 유명해질 유튜버 차차고 옆에는 세미기업에서 가장 미남, 미남으로 유명하신 정쌤. 정쌤으로 저는 오늘부터 부르기로 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미기업에서 메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정상훈 연구원입니다. 앞치가 너무 쫄라보이시네. 제가 몇 세? 섹시함이 목표였어? 네? 고구마 소개를 한다고요? 고구마 봐도 오셨으니까 약간 도전장을 내리신 거잖아요. 저희 테스트랑 똑같이 만들 수 있다. 자, 오늘 제가 고구마 농사 지으시는 분의 지인의 지인을 통해 받아온 고구마를 삶아왔는데 이거 가지고 도전장을 내미는 건 아니고 부탁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 달라고 가져온 거고, 일단 뭐 요거 직접 삶았는데 삶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좀 탔어요. 타가지고 군고구마 아니에요? 약간 삶는 고구마 겸 여기 뭐 타가지고 탄자고 탄 고구마, 군고구마 느낌도 조금 나면서 오히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실제 만들어 보니까 귀찮긴 하더라고요. 껍질 씻어가지고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한번 부탁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까가지고 직접 해가지고 까는 것도 지금 진짜 힘듦을 보여드리려고 안 까지 일부러 안 까왔어요. 일부러 안 까왔어요. 일단은 뭐 저희 고구마 라떼 페이스트 제품이 있으니까 직접 또 손수 삶아오신 고구마로 한번 맛이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구마 자체는 굉장히 제가 따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아, 그래요? 달달합니다. 고구마 일단 이거 해야 돼요 먼저. 아, 이거 먼저 하면 돼요? 제가 열심히 까고 있을게요. 아니에요. 뭘로 웃게 돼? 여기다 넣으세요. 잘라가지고 꼼꼼하게 껍질 다 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 카페에서는 시럽 사실 많이 쓰시긴 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올리고당으로 맞추는 게 조금 더 페이스트랑은 느낌이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올리고당 넣어서 좀 비싸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일단은 저희 고구마 페이스트 이 제품에 고구마 함량이 60% 수준이에요. 원물 들어가 있는 게 60%고 나머지 당류나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한 60% 수준으로 대충 맞춰가지고 맛이 좀 비슷한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스틱으로 봤을 때 한 개가 몇 그램이 이거? 하나에 80g씩 60%면은 요거 한 개면은 고구마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사이즈 대충 보면은? 48g이니까 그쵸? 이거 하나 들어가나요?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오, 네. 꽤 많이 들어간다 그죠? 그쵸? 많이 들어가죠? 실제로 요거만 쪽쪽 빨아먹어봐도 고구마 진짜 많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먹어보면 저 원물로 60%가 사실 뭐 확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60%가 적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다른 파우더 제품이나 비교했을 때 뭐 상당히 높은 함량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200g 정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총 200g? 총 200g 만들고요. 그러면은 60% 수준이니까 고구마 120g 넣고 올리고당 나머지 채워가지고 으깨서 좀 만들어 볼게요. 아, 두 개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딱. 일단 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니까요. 많으면 될까요? 조금 모자라네. 얘는 좀 많이 많이 삶으셨는데 냄비가 좀 탔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잘 씻고 왔습니다. 제품에 이 올리고당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비슷한 재료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넣고 머들러로 한번 이렇게 해주시죠. 자, 잡일은 제가 하도록 하고 여기 고구마 120g에 올리고당이 80g. 80g 들어갔죠. 들어간 거죠? 네. 어느 정도 으깨야 돼요? 페이스트처럼 으깨주시면 됩니다. 이미 페이스트 같은데? 네. 더 아주 곱게. 음료는 일단 목 넘김 무언가 마시면서 넘길 때 부드럽게 뭐가 걸리지 않고 넘어가는 거를 음료 기준으로 많이 삶거든요. 그래서 고구마 껍질 같은 것들도 안 들어가는 쪽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왜 좀 씹히는 게 있어야 좀 고퀄리티라 그러잖아요. 아, 뭐 그거는 뭐 또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페이스트의 장점 자체도 요 가루나 뭐 이런 거보다 원물 자체가 좀 씹힌다는 느낌이 고퀄리티 그런 느낌을 또 주는 거 아니? 그렇죠. 이 페이스트 쓰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원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잘 녹이는 방법이 없냐 문의를 하시기도 하는데 엄청 잘 녹던데 이거? 우유하고 해서 손쉽게 더 빨리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네. 어떤 분들은 일부러 조금 남아있는 게 실제 고구마 라떼 갖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저는 뭐 찬 우유에 그냥 해도 엄청 잘 녹는다고 생각했는데 분말 이런 거에 비해서 특히나 분말은 막 덩어리지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 페이스보다 더 뿌듯해진 느낌인데?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실제 매장에서 진짜 고구마로 이렇게 직접 쪄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이 페이스트만 써도 사실 맛으로는 충분히 퀄리티가 좋게 잘 나오기 때문에 페이스트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예, 좋습니다. 해볼까요, 비교를? 스틱 한 개 분량 동량으로 좀 덜어 넣고요. 80g? 예. 거의 차이 없는 것 같고, 약간 이거 으깨는 게 약간 섬유질 느낌? 그 느낌 좀 더 있는 것 같고, 거의 비슷한데 페이스트가 조금 더 묽은, 잘 녹을 것 같다는 느낌. 우유 200ml 정도씩 부어볼게요. 스팀 밀크로 200 붓고 있고요. 컵은 지금 10온즈이고요. 잘 녹는지? 네. 제가 더 잘 녹이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다 녹긴 했어요. 다만 지금 짧은 시간에 수작업한 거 치고는 그래도 곱게 잘 된 것 같죠? 잘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걸린 시간은 20분 정도 되나요? 삶는 거 시간까지 하면 제가 삶는 거 한 10분 이렇게 삶았다고 봐야 되니까 한 30분, 35분? 라떼 한 잔 만드는데 35분 만들고 앉았으면은 카페 손님 다 나갔겠죠? 그래서 미리 작업을 해놔야죠. 바로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세미 거. 색깔 차이 난다 확실히. 네, 이거는 치자황색소 때문에 색상 차이가 조금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냄새도 차이 난다. 먹어볼까요? 예, 이거 저도 궁금해요. 무슨 맛이었는지. 스팀 밀크 맛인데? 이 맛이 너무 많이 난데. 원래보다는 조금 더 넣고. 얘는 두 번째 컵 세미. 예. 고구마 라떼 맛이네.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확실히 진짜 이거는 딱 먹으면 고구마 라떼고 이거는 고구마 향 살짝 나는 스팀 밀크? 쌤이 결국 못 만드신 거네? 기성 제품류들은 사실 원물이 항상 똑같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해 이제 수확한 거랑 뭐 내년에 수확한 거 다 차이들이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음료가 매장에서 판매가 되면은 어제 먹은 고구마 라떼랑 오늘 먹는 거랑 또 다르고 이런 그렇지. 부분들이 있어서 품질이 균일하게 맞춰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색소를 좀 첨가를 한다든지 향료를 넣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당도를 고구마하고 완벽하게 페이스트류랑 똑같이 맞춘 건 아니니까 그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도를 아마 좀 올려도 뭐 향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딱 먹었을 때 진짜 고구마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오히려 이게 더 진짜 고구마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네. 올리고당 너무 적게 넣었어. 봅시다 다시. 그럼 우리 감독님하고 스태프분들 위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네, 좀 싱겁게 나와서 올리고당을 조금 더 넣고 같이 시음을 해보시는 걸로. 욕심을 내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하다 보니까. 다시 먹어볼래요? 조금만 주십시오. 네.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하긴 해. 그러니까 당도가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제 고구마 느낌이랑 우유 느낌이랑 좀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이 풍미라 그래야 되나? 블렌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으깨가지고 진짜 믹서에 한번 돌린다든지. 믹서에 돌려버리는 게 가장 뭐 균일하게 나올 것 같긴 하고요. 그래도 아마 요 향 느낌이나 이런 거는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향이 사실 맛에 영향 미치는 게 되게 큰 부분이어가지고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거든요. 실제로 향을 넣음으로 인해가지고 당은 오히려 좀 더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좋은 점. 실제로 뭐 프랜차이즈라고 메뉴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비율이에요. 그 비율? 그 비율? H4.